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느 쫄보 유튜버가 하루 종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연을 듣게 될 겁니다. 3월 8일 12시경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 1부 장철수사관이래요, 자기가. 나한테 왜 수사관이 전화를 하지? 네, 무슨 일이세요? 임재훈 씨 되시죠? 네, 임재훈 맞는데요, 왜요? 아니, 저희가 지금 임재훈 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지금 발행이 돼서 사건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요? 특급수사를 해야 된대요. 그 대포통장으로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쳐서 제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금액이 총 2천 몇백만 원이래요. 내 명의로 그렇게 사용됐다고? 아, 근데 제가 쓴 게 아닌데 그것도 제가 뭐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2019년 1월 며칠 날 통장을 개설을 해주셔서 누구한테 판 적이 있냐? 생각해보니까 1월 달에 보혜목 찍고 있었나 그랬어요. 내가 무슨 통장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왜 팔어? 아니, 잘 생각해보시라고. 과거에 본인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서 통장을 개설해서 팔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안 하셨죠? 진짜로 본인이 안 만드셨죠? 그럼 본인 잘못 아니라는 거죠? 네, 내 잘못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 잘못이에요. 나는 무슨 내가 대포통장을 왜 만들어주며, 우리은행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도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없다. 은행에서 통장 발급받기도 요즘에 어려운데 그게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이용이 된 걸 어떡하냐고. 그럼 재훈 씨가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럼 나가서 조사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 받으시는 걸로 하고. 2019형 제8177호. 네, 이게 제 사건 번호랍니다. 김진수 명의 도용 사건이라는 거고, 김진수라는 이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과장으로 뭐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래요. 금융권에서 나와서 은행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해서 지금 범죄로 돈을 버는데, 약 200명 정도가 사건에 연루가 됐고 다른 분들도 지금 조사하려고 지금 전화를 계속해서 하는 중이고, 재훈 씨도 잘 응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조사 받으면 될까요? 검사님한테 연결을 해줄 거래요. 네, 자기는 수사관이고 그 사람은 검사니까 나랑 얘기할 때보다는 좀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검사님이랑 통화를 해서 조사를 받아라. 네, 잠시만 연결해드릴게요.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무슨 부서 부장이래요. 성재호 검사. 사건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재훈 씨가 그거를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 내용 전달받은 거 저한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다 얘기하세요. 쫄았죠? 아, 얘기를 안 하면은 죽일 듯한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정확히 다 이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다 해 지금 방금 들었는데. 아, 검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압박을 주면서 하는구나. 제가 그 아까 수사관님한테 들었어요. 수사관님? 에? 검사가 높아요? 수사관이 높아요? 목이야 군대야 뭐야 이씨. 속으로는 그러면서? 예, 검사님이 좀 높겠죠. 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요, 일단 얘기해보세요. 아까 수사관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는 대포통장이 제 명의로 도용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었다고 들었고요. 불법적인 걸로 중고나라였나? 거기서 이용이 돼서 제 걸로 몇 천만 원 썼고 200명이 더 피해자가 있는데 그 금액을 다 합치면은 50억 원 된다고 들었고요. 네, 그 이해를 똑바로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똑같은 말 반복했어요. 아, 장철 수사관이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이거 근데 제가 처음 정황이 없을 때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라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아, 본인 지금 사건 번호 뭐예요? 잠시만요, 제가 적어놔서. 적어놓은 걸 봐야 돼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네. 나 진짜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이제 더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낼 테니까 그거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사건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하나 날아. 옵니다. 와, 진데 진짜 이거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메일 주소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날아와요. 자, 2019 형 제8177 피고인 임재훈.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요, 870127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저 890127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였어 나는. 아, 나 진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날아와가지고 특급 사건이래요. 만약에 전화를 받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 들은 사람까지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이게 특급 사건이기 때문에 재훈 씨는 그냥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받는 거래요. 그러더니 구속 수사가 뭔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모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빨간 줄이 간다는 겁니다. 본인의 지금 직업이 뭐예요? 아, 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유튜버예요? 네, 저 유튜버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직업이겠네요? 네, 맞아요. 뭐 구독자들 뭐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적지 않은 구독자를 지금 보유는 하고 있죠. 빨간 줄이 가면은 팬들의 기분은 어떠하겠냐? 빨간 줄이 그 근데 제가 제일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빨간 줄까지 가나요? 이 사람아, 이거 지금 특급 사건이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이건 특급 사건이고 언론에도 비공개하는 거고 그 누구도 이거를 발설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고. 50억이 어디지? 애들 장난인 줄 아냐, 50억이. 그러면은 언제 제가 거기 가면 될까요? 이 사람아, 나와서 빨간 줄 긋고 지금 당신들 보는 팬들 많은데 나와서 구속수사 받을 거야? 당신이 지금 조사자신 분이야. 조사자신 분이 뭔지 알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야.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게 만약에 사실로 되면은 당신은 그냥 깜빵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래. 와, 큰일 났다.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했죠. 사건 공문 다시 봐요. 김진수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대포통장을 만든 게 몇 월 며칠이고 공범들이 있는데 공범들의 신상까지 자기가 다 얘기를 해줘요. 똘똘 뭉쳐서 이런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50억이라는 돈을 해먹었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 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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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부터는 검사님이 아니고 자기를 팀장님이라고 부르래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 금융권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된대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아니 알았어요, 보고하세요. 제가 전화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다가 비행기 모드가 눌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큰일 났다 씨. 그러고서 비행기 모드 얼른 풀었죠. 어떤 문자가 바로 날아오냐면은 전원이 꺼져 있으신데 지금 임의대로 끊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임의대로 끊은 거냐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장난인 줄 알아? 지금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사건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당신 이거 실수하면 나 심할 수 써야 된다고. 지금 당신이 지금 조사자 신분이라서 피해자 신분으로 내가 지금 돌려주려고 당신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 진짜 울먹울먹하면서 아 죄송해요, 진짜 제 처음이라 정황이 없어갖고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녹취도 다시 해야 되잖아 이 사람아. 지금 이걸 몇 명이 듣고 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로 지금 끝날 게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도중에 사이버 수사대랑 협조 수사를 같이 해야 된다, 공동 수사를 해야 된다고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이 앱을 다운을 받으래요. 경찰청 어플이잖아요. 경찰인가? 싶어가지고 전화 앱을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이걸로 연결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전화가 올 때 막 여기 까만 화면들이랑 같이 막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해킹이 된 거였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 경찰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이랑 그런 것도 다 연동을 해야 돼서 깔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깐 거예요. 어떤 은행에 얼마 있고 보험 같은 거 들은 것도 다 얘기를 하래요. 보험 든 거 얘기하고 저 차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제가 가진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가야 된다고. 제가 지금 옷을 제가 밤새 일하고 있어갖고 지금 추리링 대충 입고 있는데 뭐라도 좀 입어야 될까요? 지금 당신은 추리링 입고 있으면 안 될 때라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 가야 된대요. 가진 돈을 다 찾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동결돼가지고 압류돼서 나라 돈으로 들어가고 제가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와줄 테니까 그 돈을 지금 다 찾아서 금융감독원에 가야 된대요. 돈을 다 찾아가서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에 대한 일련번호가 있대요. 제가 돈을 어디서 썼는지 다 알 수 있게끔 확인해주는 번호라고. 그거를 받은 현찰들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 바꿔서 약식 조사라고 해서 전화로도 수사랑 조사가 가능하다. 당신이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풀려날 수 있는 건 이 방법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돈을 찾아서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을 가야 된다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데를 가야 되니까 옷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용모도 단정하게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서 권위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옷 입을 시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입어야 되면은 한 20분 3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장난하냐고. 20분 30분 5분 안에 입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빨리 빨리 입을게요. 저 죄송한데 검사님 저 화장실 좀 가면 안 될까요? 갔다 오세요. 대신에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요. 나 오줌 싸는 소리까지 다 들려줬어요. 졸졸졸졸졸 소리 듣고. 용모 다 보셨어요? 네. 빨리 가서 옷을 입으래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님. 검사님 지금 밖에 나가서 검사님 검사님 그러면서 통화하고 다닐 거야? 이거 검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밖에서 조사받는다는 거 통보하고 다닐 거냐고, 지금 다 알려주고 다닐 거냐고. 비밀 수사라고 이 사람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막 이러면서 이제 팀장님이라고 그때부터는 입에 붙었어요. 팀장님이라는 말이. 전화 잠깐 내려놓고 옷 좀 갈아입고 와도 될까요? 내려놔도 되는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몇 프로 있네요? 지금 한 60%? 충전 꼽아놓고 옷 갈아입으래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옷을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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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입어 막 이러고서 몇 번을 갈아입었어. 5분에 팀장님 저 나왔습니다. 본인 뭐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차 타고 이동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뭐 택시 타고 이동할 거예요? 그럼 저 차 타고 이동해도 돼요? 그래서 된대요. 제 차 타고 이동하라고 가래요. 신분증 아무거나 빨리 찍어서 보내래요. 제 상반신이랑 신분증이랑 같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진이 한 컷 필요하고 제 하반신만 나오는 사진이 한 컷 필요하대요. 어딘가 돌아다닐 때는 계속해서 CCTV가 많은 큰 길로만 다니래요. 그래서 CCTV로 지금 재우 씨가 이동하는 경로가 다 잡힌다고 CCTV 확인이 돼야 된다고 이 사진을 보냈어요. 지금 모자이크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초췌하게 나갔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면도도 안 하고 저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하반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카메라까지 해킹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 어디 카페 지금 지나고 있죠? 네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서 막 쳐다봤어요. 누가 나를 미행하나? CCTV 있는 쪽으로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는 길이 다 CCTV에 잡히고 있는 거야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차에 타고 보고 하세요. 탈강하고 문 닫고서 차 탔습니다. 팀장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러고서 운전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블루투스 연결하세요. 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밖으로 들리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비밀 수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밖에서 나가서 돈을 쓰는 모든 거는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영수증과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다 받아놓으래요. 그래야지 당신이 조사자에서 피해자로 바뀌는데 그게 또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공영주차장 나가서 6천원 나왔어요. 큰 도로에 있는 은행을 가래요. 우리 은행 서현역 거기 지점 갑니다. 오케이 재훈 씨 지금 CCTV 잘 잡히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잡히냐면은 지금 앞에 재훈 씨 앞에 화물차 두 대 지나갔죠? 지나가. 자 재훈씨 지금 앞에 까만색 스타렉스 지금 신호위반해서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신호위반해서 가.
저 차량 번호 뭐야? 아이고 저런 놈들 잡아 놓아야 되는데. 내 일거수 일투족이 진짜로 CCTV에 다 잡혀갖고 영화처럼 GPS 추적에 뭐에 막 다 당하고 있구나. 와 진짜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핸드폰을 거치대에 이렇게 걸고 가고 있었어요. 아 이 앞에서 보는 건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카메라 해킹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 그게 보이냐고 그걸 아냐고요. 모르죠. 쫄아가지고. 아 지금부터는 대훈씨 CCTV 확보됐고 GPS 확보됐고 지금 주변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은행으로 이동해서 보고를 하면 된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현역까지 가고 있는데 검사가 짝퉁 검사가 제 마음을 안심시켜주려고 저를 아들처럼 삼으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대훈씨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대포통장 지금 그것 때문에 대훈씨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나랑 같이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 조급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잘 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재훈 씨는 잘못한 게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고 재훈 씨 목소리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믿고 재훈 씨를 피해자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운전하면서 절대로 급한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전에도 이런 비슷한 조사를 받다가 사고를 난 사람이 있대요. 자기도 아들을 하나 키우는 입장으로서 재훈 씨가 만약에 다치면은 속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데 최대한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합시다. 제 딴에는 마음이 되게 불안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도 내가 잡혀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구나. 이 검사님이 나를 이만큼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아들처럼 조금 마음이 풀려서 운전하는데 릴렉스했어요. 우웅 해서 갔어요. 주차 완료했습니다 팀장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인 잠깐만 아까 공영주차장에서 6천원 썼네? 주차비로 6천원 나온 거 맞아요? 내가 주차비 낸 거 얼마 결제됐는지 또 어떻게 알았지? 핸드폰이 해킹당했으니까 결제 문자까지 다 본 거야. 팀장님 지금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지금 누구 있어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 지금 입구 바로 앞에 있지 말고 옆으로 좀 벗어나서 통화해야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핸드폰을 주머니에 놓고 본인이 지금 찾을 수 있는 돈을 아마 600만원에서 한도가 걸릴 건데 일단은 다 찾으라고. 그리고 만약에 600만원에서 더 이상 돈이 출금이 되면은 그것도 다 찾으라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떨리니까 눈치 보면서 전화기 안주머니에다 놓고 계속 카드 넣어갖고 찾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00만원인 거예요. 100만원 찾고 수수료 800원 나갔어. 그리고 또 100만원 찾고 6번을 찾았어요. 6번을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영수증이나 명세서 막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라 그랬는데 급해가지고 2번을 명세서를 안 뽑았어. 네 팀장님 저 돈 다 뽑았습니다. 차고 이동하세요. 잠깐만 재훈씨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네. 에?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죠? 아까 그 교보생명청에서 보험 들어오는 거 있다고 했죠? 근데 재훈씨 것만 있는 게 아니네. 아니 이 사람아 금융감독원에 녹취 내용 넘어갔다고. 내가 아까 금융권에 등록돼 있는 모든 거 다 얘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얘기했는데 제가 교보생명으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거 보험료도 내드리고 있거든요. 20대 초반 때부터 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보험료 나가는 거 말고는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이 사람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지금 이게 잘못되면은 당신 금융감독원에서 돈 바꿔야 되는데 출입 금지 조치 당한다고 인마?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 성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까지 제 잘못인가요? 이 사람아 지금 아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당신이 지금 그거 얘기 놓친 것 때문에 그쪽에서 거짓말로 받아들인다고. 금융감독원이 어떤 기관인지 아냐고 이 사람아. 당신 지금 또 실수해가지고 나 지금 심해서 써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정적이 흐르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부모님 보험료를 당신이 왜 내줘? 부모님이니까 내드리죠. 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출입 금지 조치 됐다고. 그 말은 뭔지 알아? 아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당신 빨간 줄 그거 지면은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 생각을 해봤죠. 그 와중에 우리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다. 속상해? 야 이 사람아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져. 이 사람아 찢어져.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돈 뽑아온 거 명세서 그리고 아까 주차비 된 영수증 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세요. 의자에다가 깔아놓고 현금 600만원에 저 팀장님 죄송한데 아까 명세서를 은행에서 두 장을 못 뽑은 것 같다고. 한숨을 쉬어요. 그러더니 야 장난해 지금? 심할서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 직업을 관둬야 되는 것도 다 너한테 지금 달려있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실수하지 말랬지 아까.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미쳤다. 이거 큰일 났다. 막 마음이 너무 콩닥거리는 거예요. 당신 어차피 근데 구속수사 지금 받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은 금융감독원 과장님이랑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일단은 변명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금융감독원 들어가서 그 돈을 바꿔줄 수 있게끔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은 승낙이 날 수도 있대요. 근데 확실하진 않대요. 안 날 것 같지만 자기가 해보겠대요. 현금 600만원이랑 예, 명세서들 그리고 영수증 요렇게 차 바닥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보냈습니다 팀장님. 일단 대기하세요. 전화는 끊으면 안 돼. 그럼 저는 일단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사람아, 나도 지금 아들이 있어서, 어? 아까도 얘기했죠? 어? 나는 당신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당신 지금 형이 풀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금융감독원 당신 출입 금지됐다고. 근데 어떻게 지금 일단은 과장님한테 자기가 부탁드리고, 나도 심할서를 써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나도 지금 일단은 과장님한테 지금 계속 부탁을 드려보면서 통화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어떻게 서울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금융감독원 일단 근처로 가야 되니까, KBS 별관 앞에 카페 아무데로나 가세요. KBS 별관을 찍고, 저는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계속 보고 조치를 하래요. 근데 한번 제가 다리 밑을 지나가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가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올 때도 서울지방검찰청 막 이런 식으로 다 와요. 받았어요. 당신 지금 또 전화 끊었어? 검사님 제가 끊은 게 아니고요. 이거 아 이거 그냥 끊어졌어요. 진짜로 끊어졌다니까요. 제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 지훈씨 지금 일단 울지 말고 침착하라고.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지금 당신 이런 마음으로 이 사건을 임했다가는 당신 형이 풀리는 거 안 된다고. 힘 내라고. 전화 끊긴 거 괜찮다고 녹취 다시 뜨겠다고. 사건 번호 뭐예요? 그 와중에 8177이요. 이름 뭐예요? 임재훈이요. 녹취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울지 말고 지금 울다가 잘못하면 사고 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심히 운전하라고. 너무 그러지 말고 마음부터 일단 안정시키라고. 진정하라고. 일단 서울로 오라고. 타멘탐스가 있더라고요. 별관 옆에 타멘탐스가 있어서 타멘탐스에 제가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주차도 영수증 끊고 주차 완료됐습니다. 자동차 문 열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종료했습니다. 다 보고를 하고 카페에 갔어요. 지금 재훈 씨 지금 카페 앞에 있죠? 네. 재훈 씨 금융감독원에서 출입 금지된 거 아직 안 풀렸다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되려 과장님한테 의심을 받고 있다고. 아니 성재호 검사라는 사람은 임재훈이라는 사람이랑 무슨 연이 있길래 왜 그거를 봐주자고 자꾸 하냐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지금 당황스럽대요. 재훈 씨한테 이따가 금융감독원 과장님이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재훈 씨가 알아서 어떻게 얘기할지 지금 통화하면서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래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부모님 보험료 내준 죄밖에 없는데 죄야 그게? 일단은 금융감독원 출입 금지된 거 아직 안 풀렸으니까 카페에서 어차피 대기해야 된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재훈 씨 지금 밥 먹었어요? 아니요. 일단 카페에서 수상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커피 한 잔 사고. 밥 아직 안 먹었다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 카페에 뭐 케이크나 샌드위치나 뭐 요기 할 만한 거 하라고. 오늘 하루가 길 거라고 지금이라도 먹어둬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냐고. 나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검사님 말 들어야 되니까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네 결제 완료했습니다. 타멘탐스에서 10,000원 사용했고 결제했고. 좋아요. 이거 신한카드로 결제했네요 맞죠? 네 맞아요. 사이버 수사대랑 지금 협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알게 된다고 우리가. 계속 자기들은 CCTV로 제 위치를 확인하고 제 모습을 확인하고 막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더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 없는데 최대한 자리 잡으라고. 검사님 저 사람이 검사님? 팀장님이라고 이 사람아. 지금 사람들 많은데서 지금 동네방네 다 떨고 다닐 거냐고. 지금 나한테 실수하지 말랬지?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기가 전화를 끊을 테니까 금융감독원 과장이 전화를 할 거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서 어떻게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녹취 안 할게요. 재훈씨 내가 진짜 재훈씨가 절망적이고 진짜로 잘못한 게 아닌 거를 지금 목소리를 통해서 나도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조사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재훈씨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되고. 재훈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아, 지금 너무 경황이 없고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나 싶습니다. 저 죄송한데 좀 전화 끊고 저희 부모님이랑 좀 여자친구한테 잠깐 사건 조사받는다고 안 할 테니까 좀 전화라도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카페에서 막. 진짜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 재훈 씨 지금 재훈 씨가 실수해서 금융감독원 출입 지금 금지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과장님한테 연결해 줄 거니까 과장님한테 잘 얘기하면은 진짜로 피로라기 같은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출입이 가능하게 과장님이 풀어주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부터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통화를 해야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재훈 씨 심장이 어떻다 그랬어요? 너무 떨리고 힘들고. 그러면 재훈 씨 지금 구속돼서 빨간 줄 걷어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재훈 씨 채널을 보고 있는 팬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거고 부모님의 가슴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진짜 찢어지듯이 아플 거고 재훈 씨 앞으로 인생에도 진짜로 큰 걸림돌이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니까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재훈 씨 심정대로 살려달라고 해야겠죠.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면 재훈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웁니다. 싸운다고? 내 사람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야 되나? 네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느낌이 과장님한테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달이 돼야지 과장님도 마음이 약해져서 돌려줄 수 있고 나도 지금 금융감독원 과장님한테 재훈 씨를 도와준 사람이 되고 있고 왜 도와주냐고 자꾸 나를 추궁하면서 캐묻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재훈 씨가 알아서 잘 해명을 해라. 지금부터 전화 끊으면은 금융감독원 과장님한테 연결해드릴게요. 재훈 씨는 가만히 있으면서 전화를 받으면 된대요. 금융감독원 해가지고 떠요. 핸드폰에 전화를 딱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 과장 누구누구입니다. 그건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 재훈씨 지금 성재호 검사랑 재훈씨 지금 무슨 사이예요? 금융감독원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화부터 내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 처음 검사님이랑 통화를 했고 대포통장 제 이름으로 썼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여기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잘못한 거 있죠. 재훈 씨 이름으로 지금 대포통장이 있어요. 그쵸? 그게 잘못한 거예요. 막 울었어요. 울면서 아 진짜 한 번만 지금 어떻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작년까지 치킨집 배달하고 택배 상하차하고 이러면서 일하다가 이제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 한다고 진짜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카페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재훈 씨 일단 울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지금. 울지 말고 제 얘기를 다 들어준 것처럼 뉘앙스를 보이더니 일단 재훈 씨 사정은 알겠는데 성재호 군수랑 무슨 사이예요? 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드려요 재훈 씨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가고 싶습니다. 200명이 조사받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봐줘야 된다고. 재훈 씨 봐주면 다 봐줘야 된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성재호 검사까지 지금 잡아놓아야 된다고 지금. 아 성재호 검사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랑 오늘 처음 통화하고 제가 다시 성재호 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금융감독원 과장님이 뭐라 그러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닿은 것 같고 성재호 팀장님이랑 저랑은 아무런 사이가 없는 걸로 제가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알았어요 재훈 씨. 일단은 커피 시켜놓은 거 있고 빵 시켜놓은 거 있으니까 일단은 드시고 계세요. 탐앤탐스에 CCTV가 있었어요. 근데 그 CCTV가 나를 보는 줄 알고 검사가 시키는 대로 커피도 마시고 샌드위치도 먹고 했어요. 재훈 씨 이제부터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검찰청에서 자기 밑에 있는 검사를 보낼 테니까 그 검사랑 만나래요. 신길역에서 만나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을 거냐면은 금융감독원 과장님 밑에 직원도 있을 거래요. 지금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아까 그 돈 찾은 거 그거 일련번호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일단은 그 돈을 전달을 하고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마지막으로 풀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거밖에 없다고. 재훈 씨 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망설였어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나 아무 말도 없었지. 그때부터 머릿속에 땡글땡글 돌아갔어요. 아니 금융감독원에 출입하라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얘네한테 돈을 줘야 돼? 그리고 선처를 부탁드리면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그때부터 이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내가 막 울고 막 이거 눈물이 이제 훔치기 시작하고 재훈아 잘 생각해보자. 영화에서만 나오고 TV에서만 나오는 보이스피싱이 나한테 온 거다. 얘네들이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겠냐. 그 순간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말이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계속 말은 하는데 안 들려. 재훈 씨 내 말 듣고 있어? 내 말 듣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훈 씨?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침착을 했어요. 저기요 팀장님 근데 제가 이 돈을 그분들한테 주라고요? 돈을 주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을 제가 주면은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 해서 전달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뭘 뭐라고 생각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겠죠. 뭐라고? 재훈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통화 상태가 안 좋은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신길역으로 가서 그 두 분 만나면 된다고요? 만나면 돼요? 알았어요 그럼 이동을 일단 할게요. 지금 재훈씨 목소리가 지금 너무 가볍다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내가 특급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특급 사건은 특급 사건인데 일단 저 나갈게요. 나가서 일단 나가고 나서 전화를 해드려야 되고 긴장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범죄자랑 통화하는 것 같잖아요. 보이스피싱이랑 또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일단 나가서 차에 시동 걸고 보고하세요. 재훈 씨 지금 구속영장 나왔다고. 그러더니 카톡으로 구속영장이 날아옵니다. 자 따란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카톡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사건 번호 다 있고 피고인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하니까 겁줄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도장 안 찍혀 있죠. 재훈 씨가 지금 그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검찰에 출동돼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부터는 더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 돈을 줘야 된다고요? 에이 재훈 씨 지금 또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유치소 지금 수감되는 거라고. 지금 이게 뭔지 아냐고. 뭘 뭐예요 깜빵 가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장난하나. 재훈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고 올 거면 지금 신길역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되고 그 사람들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길역으로 오던가 아니면은 재훈 씨 그냥 집으로 가라고. 어차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재훈 씨 잡으러 갈 거라고 검찰 쪽에서. 아 그래요? 잡으러 오시면은 조사 받을게요. 끊었어요 그때. 그때 끊었어. 와 그때 끊고서 근데 그때까지도 혹시나 진짜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거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혹시나 진짜일까봐. 그래서 우리은행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 네 제가 아까 무슨 보이스피싱 조금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선 지금 돈을 찾았는데 아직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대포통장 때문에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은행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고객님 그러셨어요? 너무 놀라셨겠네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왔나요? 네. 아 고객님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런 거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죠? 네 고객님 이런 사건 너무나도 많고 100% 보이스피싱이고 돈을 찾으라는 걸 요구할 수가 없다고 경찰들은 일단 마음 진정하시고. 우리은행 상담원이 진짜 너무나도 친절하더라고요. 막 저를 막 우쭈쭈 하면서 막 달래주는데 놀란 마음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네 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제 일명의로 대포통장이 있대요. 아 그래서 약식조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돈 찾았어요? 아니면 송금해드렸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니 돈을 찾긴 했는데 전달은 안 했고. 그럼 피해를 입으신 건 아니네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아 그 수수료 4,800원. 이제 전화 끊고선 이제 어플 싹 다 지워버리고 핸드폰에서 이제 뭔가 좀 해킹당할 만한 거 뭐 금융권 어플들 있죠? 인터넷 뱅킹이나 그런 거 싹 다 지웠어요. 결국에는 돌아왔다.
여기까지가 제 보이스피싱 얘기의 마지막이었고, 진짜 제 심정이 어땠냐면은 제가 2시부터 그 전화를 받고 6시 좀 넘어서까지 끌려 다녔어요. 진짜 분당도 갔다가 서울 가서 카페에 2시간 앉아 있다가 막 달달달라 떨다가 눈물도 나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막 울면서 막 전화통화 막 하고, 막 여자친구랑 엄마랑 아빠랑 한 번만 통화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리고 마지막까지 돈 달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제가 믿었으면은 그대로 뺏긴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전화를 끝까지 끊지를 않고 수사를 한다고 계속해서 가져가요. 제가 중간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봐서 확인할 틈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네이버 검색창에 찾아봤어요. 검찰 대포통장 약식조사 보이스피싱. 저랑 똑같은 사례들이 뭐 너무나도 많은 거야. 아,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리고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연락을 받았다고 막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들도 있고, 좀 이게 좀 악용이 계속 되나봐요. 그래서 핸드폰이 해킹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다 그게 되는 거고, 거기서 또 한 명 걸리면은 또 이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그 사건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나쁜 놈들 진짜. 아유, 씨.